레벨 5로 올리겠습니다. 껑충. 자, 뭡니까? 얘기를 해줘요. 보세요, 머리. 그대로. 그렇죠, 됐죠? 편해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자, 우우 하세요. 우우. 우우. 와. 경태. 시. 자. 계속해요, 빨리. 스피드하게, 빨리, 빨리. 빨리, 저거. 앞으로 해, 빨리. 자, 어! 자, 어! 자, 어! 시작! 파이팅! 하루에 우리 경태 선수는 하루에 얼마 정도 타고 연습해요? 공부하는 시간 빼고 숙소 생활. 어? 어? 지금 벌써 지금 집에 나와서 숙소 생활해요? 어머 진짜? 탁구 선수들하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막 울고 그래요? 아니요. 처음에는 울었죠, 보고 싶어서. 옛날에 울었어요. 옛날에 왜 울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어렸을 적이, 어렸을 적이. 어리니까? 네. 어렸으면서. 그래, 지금 이제 다 컸어요? 네. 이제 이 어른이에요? 아, 네. 다 컸죠. 이야. 어른이죠. 우리 그 경태 선수가 오늘 그 지금 타고 실력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다음 선보일 기술은 또 있다면서요. 어떤 기술이에요? 테이블, 네. 네. 맞고 컵으로 링을 통과해요. 컵으로 스피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쳐가지고. 공이 이리 가다가 갑자기 이게 스피드를 먹어서 이쪽으로 지나간다고요? 네. 통과한다고 이 공이? 강호 동치. 여기 통과하려면 사실 여기서 쳐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 90도에서 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메달리스트 김경아 선수. 네. 아니, 대화 중이잖아. 이게 초등학생인데 이게 가능한 기술입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다 성공하시는데. 내가 볼 땐 김경아 선수 저걸 못해요. 아, 선수도 힘들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게 불가능하다고 하시죠. 이게 스피드를 넣으려면 어느 정도 이게 손목 힘이 좀 수만을 떼야 되는 거죠? 네, 손목 힘도 좋아야 되지만은 거리나 사실은 이 속도 자체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저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구멍이 또 너무 작아요, 네. 선수님. 메달리스트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정태 선수, 가능합니까? 네. 내가 너무 여유 있어. 도전! 하나, 둘, 셋! 성공 된 거 아니야? 우와! 궁금하신 분은 요 뒤에 와서 보세요. 그럼 각자 이쪽으로 보실게요. 이쪽으로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계속 각도가 와. 다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줄 서실게요. 줄 서실게요. 그럼 앞으로 가면 일어나자고. 앞으로 앉으세요. 여봐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쇼래요. 내가 공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아온대. 저기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보인다. 어깨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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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보셨죠? 다들 보셨죠? 아니, 공 각도가 어떻게 옵니까? 저기 쭉 가다가. 각도도 꺾인 거예요. 가다가 안 들어올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확 꺾이다 일로 들어와요. 3D인 줄 알았어, 3D, 3D. 뭐가 턱. 메달리스트 김미아 선수. 김미아 선수가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아니, 전 진짜 못해.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체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단체 금메달. 이 선수, 다음 주 아시아 게임 단체 금메달리스트. 리스트 메달 리스트! 뭐,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니, 근데 한번 보면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보이시지 않나요? 그죠?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과연? 처음 해보시는 거. 자, 처음 해보시는 거. 처음 해보시는 거.